이게 최선입니까? 아, 이게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짜증나, 진짜. 어제까지 날씨가 그렇게 좋았는데. 안장합니다, 아주. 아, 큰일 났네, 진짜. 다행이다. 있어? 응. 원래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어저께 갑자기 비 오는 걸로 바뀌더니 지금 생각보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나는 이게 방수가 되는 줄 알았어. 이거 그냥 바람막이잖아. 고어텍스 자켓을 챙겼어야지. 아, 고어텍스 막. 자, 안녕하세요, 딸기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딸기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가족 백패킹을 계획을 했었는데 신불산 자연휴양림의 상단 데크를 예약을 했어요. 비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그냥 자켓 입고 가려고 그랬는데 대단하신 딸기맘께서 방수 자켓 좀 챙기라고 그랬더니 고어텍스 놔두고 이 얇은 바람막이를 챙겼는데 이게 무슨 방수가 되냐고. 아, 나 방수 다 인줄 알았어. 어찌됐든 그래서 다행히 휴양림에서 우비 대여한 거야? 구입해준 거야? 공짜로 준 거야? 개당 1,500원. 이제 이거 입고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일단 오늘은 좀 저하고 딸기맘이 짐 부담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우리 딸기들 배낭을 여기 작은 배낭으로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무거운 걸 짊어질 수가 없다 보니까 딸기맘하고 저하고 4인의 짐을 준비를 해야 돼서 조금 오늘은 무게 부담이 좀 큽니다.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살짝 부담은 되는데 할 수 있겠지? 화이팅! 그래도 여기서 이거 팔아서 다행이네. 그니까. 준비됐어요? 네. 큰일났네? 어떻게 매요, 여보? 잠깐만. 이렇게 해서? 내가 도와줄게. 어, 나 잘할 수 있을까? 으쌰. 비가 와서 집에서 출발할 때는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막상 여기 와서 배낭 메니까 괜찮습니다. 저희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게 안 힘든데? 갈만해? 응. 완전. 야, 재밌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카메라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를 계속 맞아야 돼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좀 영상을 좀 많이 생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닐 씌워가지고 들고 가려고요. 자, 우리 딸들 유진이 올라갈 힘내서 출발해 봅시다. 네. 인간은 왜 중력을 거스르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거지? 무거운 거 들고 계단 올라가서 중력을 거스르면서 희열을 느끼나 보지. 힘들때 삼겹살을 생각하면 희열 느끼기도 전에 진짜 쓰러지겠다. 삼겹살이 힘을 북돋아줘? 응. 이제 시작인데 큰일 났네? 이제 한 20분의 1 왔어, 20분의 1. 아, 큰일 났다. 아, 좋다. 기가 막힌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그래? 근데 참 날씨도, 진짜 날도 진짜 잘 맞춰. 비 올 줄 알았나? 딱 이틀 비 오는데. 오늘하고 내일이야? 아이들을 데리고 온 첫 백패킹인데 쉬운 코스를 고른다고 여기로 고른 거거든요. 비가 올 줄 누가 알았나. 지금 애들 입이 이만큼 나왔어. 이따가 가가지고 삼겹살로 입막음 좀 하고 살살 꼬드겨 봐야죠. 나도 어깨가 떨어지려고 그래. 지금까지 배낭 맸던 거 중에 제일 무거워요. 왜냐면 아이들 거 무게까지 제가 또 짊어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파레소 폭포는 밑으로 좀 내려가면 구경할 수 있고 올라가는 길은 위쪽이야. 바로 앞이니까 파레소 폭포 한번 보고 가야지. 올 때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 그러긴 하지. 그래도 폭포 구경은 한번 하고 가야지. 내려가 봐. 이리 와. 우리 딸들 애쓰네. 파레소 폭포 포토존입니다. 아, 멋있다. 나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 딸들 얼굴 표정을 봅시다. 세상 다 산 것 같은 우리 예쁜이. 아이고. 자, 이제 올라가자. 자,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 아빠 카메라 정리 좀 하고 갈게. 여기서 딱 3분만 쉬었다가 출발합시다. 아유, 어깨 떨어지려고 그래. 많이 힘들어? 얘네들 말이 없어졌어. 근데 나 줄넘기한 덕을 여기서 보나 봐. 진짜? 어, 체력이 언니보다는 줄 것 같아. 선이 너는 할만해? 나 좀 봐봐. 아이고.
머리가 이게 뭐야? 야 이거 우비 괜히 샀어. 우비 없어도 돼. 그냥 비 맞고 오면 돼. 우비가 있어도 안에 땀으로 다져져가지고 차라리 비에 젖는 게 땀에 젖는 것보다 옷에서 냄새도 안 날 것 같아. 너네 과일 도시락 하나 먹을래? 어. 원래는 폭포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폭포에서는 도저히 못 먹고 여기 다행히 정자 있으니까 간식 하나 좀 먹고 가자. 맛있지? 꿀맛이지? 나도. 어, 이거 토마토 되게 맛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마시는 게 뭐가 있어? 재밌다. 그렇지 않아? 응. 얘들아 다음에는 조금 쉬운 코스로 가자. 그냥 조금 걸어가는 데 많아. 아빠가 첫 코스를 너무 힘든 게 잡았어. 아빠도 이럴 줄 몰랐지. 어, 엉망이지. 어. 우리 오늘 완전히 꼴이 장난이 아니야. 아 완전. 아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영상에 담아도 될지 모르겠네. 어쩔 수 없지 뭐. 태연이 왜 이렇게 쌩쌩해? 내가 죽겠어. 근데 사실 할만해. 자, 고지가 200m 남았어요. 출발! 어, 우리 애들 기특해 죽겠어. 어떻게 온지 와. 다 왔네. 저기 앞에 보이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데? 우리 서윤이가 백패킹 체질인 것 같아. 진짜 힘들었는데. 우리 유진이는 많이 힘들었어? 응. 체력 가지. 어차피. 어 카메라 비 다 젖었다. 큰일 났다. 이거 고장 안 날까 몰라. 어, 다 왔어. 어떡해. 아이고. 고생했어 여보. 나는 뭐 괜찮아. 배낭이 조금 무겁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게 오지는 않았어. 할만했어 아빠는. 생각보다 되게 힘들게 왔어. 나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어 괜찮은데? 자 이제 너희들 아빠 텐트 치는 동안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삼겹살 맛있게 구워 먹도록 합시다. 아~ 배달 창가? 이게 지금 배달해주는 창가 봐. 완전 무겁네. 부러워? 완전 무서워. 여기 휴양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짐 배달 서비스를 해주는데 야영데크는 절대 안 해준다고 그래서 여기 이분들께 맥주 두 캔만 사면 안 되나? 아 우리 맥주가 너무 부족한데? 큰일 났다. 여기 매점 없지? 처음 올 때는 그 마트가 전부.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통째로 왜 없어? 한 캔만 해, 한 캔만 해. 저희가 무거워가지고 맥주를 많이 못 가져와가지고 여기 객실 이용하시는 분에게 맥주 한 캔 구입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텐트를 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너희들 온수 샤워하고 옷 좀 갈아입어. 아빠는 텐트 치고 온수 샤워를 할게. 출발합시다. 시간당 1mm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당 1mm냐고. 다 붙여놨으니까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고. 텐트, 타프 다 치고 좌식으로 오늘 쓸 거거든요. 그래서 좌식 매트 하나 깔고 그다음에 이제 텐트 안에 발포 매트하고 자충이랑 에어 매트 하나씩 있는데 그거 깔으면 잠자리 세팅까지 끝나고요. 제가 원래 니모 스위치팩 두 개만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들하고 캠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트를 좀 더 추가로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건 요거 니모 조르 레귤러 사이즈 두 개를 더 사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딸기맘이랑 저랑 둘이서 갈 때도 이렇게 발포 매트하고 조르하고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동계까지 날 수가 있어서. 근데 이거를 정말 구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겨우 하나 구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캠핑 지인께 에어매트 하나를 빌렸어요. 오늘은 이 에어매트를 딸기맘이 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쓰고 아이들은 이거 쓰고 이너 텐트 안에다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와 겁나 빡세. 첫 가족 백패킹을 너무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텐트 치고 타프 치고 씻고 왔는데 한밤중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당 2mm 비냐고. 이 빗소리가 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지금 아이들도 엄청 배고플 것 같고 저도 배고프고 딸기맘도 배고프고, 근데 지금 제대로 뭐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겨우 텐트 타프 치고 씻고 온 거라 지금 안에도 완전 난장판이고. 애썼어? 당신이 애썼지. 야, 이게 보니까 그냥 우중 캠핑하고 우중 백패킹하고는 결이 다르네. 아 정말 이게 짐을 놓을 데조차 없어. 막 배낭이며 뭐며 막 이 타프 밑으로 지금 다 비도 막 들이치고. 어떻게 일단 짐들 전부 다 텐트 안에다 때려 넣었거든요. 여기 앞에서 좌식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타프가 제가 원래 예전에 쓰던 타프예요. 진짜 오래전에 쓰던 타프고, 최근에는 제가 20XP를 쓰느라고 이 타프를 안 썼거든요. 근데 20XP가 조금 두께감이 좀 두껍고 무겁다 보니까 오늘 짐이 너무 많아서 그나마 이 타프가 좀 가벼워가지고 이 타프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봉제선에서 빗방울이 계속 떨어집니다. 하필이면 딱 저희 앉아서 밥 먹는 자리인데 거기서 막 빗방울이 계속 떨어져.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집에다가 그 비싼 것들 다 놓고. 이게 경험의 부족이에요. 저희가 백패킹은 정말 완전 왕초보 아닙니까? 캠핑을 11년 하면 뭐해. 백패킹은 이제 이번이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영상 안 찍은 것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완전 어수선하고. 자, 근데 지금 제가 와서 느낀 게 있어. 정말 캠핑은 장비빨이야. 장비빨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오늘 와가지고 여기 텐트 치고 타프 치고 하면서 그동안 요거를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던 장비거든요. 이거 MSR 백패킹용 망치잖아. 이거 되게 무겁잖아요. 백패킹 가면서 굳이 이런 망치를 써야 돼? 그러고 안 샀는데, 왜냐면 오토캠핑에서는 동망치가 훨씬 편하니까. 오늘도 지금까지 백패킹 오면서도 저 망치를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오늘은 저거 안 갖고 왔으면 타프도 못 쳤어. 그래가지고 진짜 저 망치 덕을 많이 봤고, 어쨌든 정말 캠핑은 장비빨이다. 오늘 이 타프 허접한 거 갖고 왔다가 빗방울 떨어지는 데에서 밥 먹는 것도 고생스럽게 먹어야 될 것 같고, 실컷 구어텍스 잠바 사놓고 바람막이 방수인지 알고 가져와가지고 개고생하고. 지금 여기 데크 위에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또 오늘은 좌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요거 작은 좌식 테이블 하나 준비했고, 지금 최대한 텐트를 더 뒤쪽으로 치고 타프를 완전히 이렇게 낮게 쳤거든요. 약공간을 확실하게 비에서부터 보호를 하려고. 그랬더니 비가 다 새네. 이 타프가 무거워도 20XP를 가져왔어야 돼. 아유, 내 잘못이다. 엉덩이가 다 축축해질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저 하지마. 여기 이거 하지마. 아, 여기다 벌써? 이거 뭐하는 거 같고? 아, 또 이거 무게가 얼마나. 이거 가져올 정신이었으면 차라리 타프는 좋은 걸 가져왔겠어. 이렇게 허당이야 내가. 요즘 비 다 떨어져. 큰일 났네. 지금 여기서 빗방울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텐트 밑으로 다 튀겨 들어가거든요. 야, 씨. 우리 첫 백패킹 너무 빡세게 하는 거 아니야? 애들 안 따라온다고 할까 봐 걱정이야. 다음에 가족 백패킹을 너무 빡세게 했어. 첫 백패킹부터 밥 먹을 준비를 합시다. 뭐 여기 앉아가지고 일단 나 고기부터 구울게. 우리 오늘은 음식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삼겹살 구워 먹고 끝이야. 자, 음식에 기대는 하지 맙시다. 아이, 나 진짜 웃겨 죽겠네. 자, 어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야, 무슨 난민도 이런 난민이 없다. 제 캠핑 역사상 이렇게 비루한 저녁은 처음이야. 이렇게 심란하고 이렇게 정리 안 돼 있고 이렇게 난장판이 돼서 밥 먹는 거는, 저희 캠핑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는 안 먹었어요. 삼겹살. 자, 각시. 아, 맛있다. 자, 저도 하나 먹어봅시다. 누가 비루한 저녁이래 이렇게 맛있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삼겹살 중에 역대급으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 완전 맛있는데? 그니까. 맥주 마시자. 이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 좋다. 기가 막혀? 어. 자, 우리 예쁜이 한잔 마시세요. 땡큐. 짠. 아름다운 밥입니다. 비루하지만 아름다운 밥입니다. 아, 좋아. 근데 다행히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는데 바람은 그렇게 많이 안 불어. 원래 오늘 돌풍 분다고 했거든요. 근데 바람이 안 부는 대신에 비가 많이 와. 비는 1mm 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1mm야. 야, 니네 그렇게 춥지 않으면 밖으로 나올래? 니네 잘 때 벌레하고 같이 잘 수도 있어. 비만 안 왔으면 그래도 너네 걸을만 했을 거야. 그지 않아? 비 안 왔으면 괜찮았는데? 그지? 하단에서 상당까지 걸어오는 거리가 2km 정도 되는데 경사가 아예 없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래도 애들이 올라오는데 계단이 좀 있었어. 그치? 근다고 해서 뭐 어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백패킹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날씨만 좋았다면 부담 없이 걸어올 만한 거리였는데. 부담 없지? 유진아, 네 얼굴 표정은 그게 무슨 표정이야? 아니, 비랑 걸을 만한 거는 다른 개념이지 않아? 비만 없었어도 진짜 걸을만 했는데? 아니지. 비는 여기 와서 힘들었고 걷는 거는 어차피 똑같이 힘들었어. 야, 아빠는 비 와가지고 엄청 힘들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힘들었을 것 같아. 나 정말 지금까지 했던 캠핑 중에 역대급으로 힘들었어. 역대급으로. 짐도 이제 아이들 짐까지 제가 막 같이 좀 더 지다 보니까 저희 둘이 백패킹 할 때보다 훨씬 짐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막 비가 오니까 여기 텐트 치고 타프 치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 이 짐을 보관할 데가 없어요. 비가 올 때 오토캠핑 같은 경우에는 짐들을 전부 다 차 안에다가 때려 넣으면 되잖아. 근데 지금은 이 박배낭들도 지금 막 축축하게 젖어 있는데 지금 다 저 안에 들어있고. 아, 근데 가족 첫 백패킹으로 우중 캠핑을 하는 거는 힘은 들지만 재미는 있습니다. 그지? 재밌기는. 오늘 반찬은 유일하게 김치 하나인데 삼겹살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와. 잘 먹는다. 유진아,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진짜 내가 먹었던 것 중에 최고로 맛있는 삼겹살. 우리 유진이 첫 백패킹 소감 어때요? 처음 해봐가지고 재밌었어, 그래도. 그냥 색다른 경험이지? 어, 경험치가 조금 더 쌓였다고. 맞아. 우리 딸 경험치가 좀 쌓였네. 아우, 근데 자식을 하니까 불편한 게 있네, 하나. 오토캠핑을 할 땐 여기 매트를 좀 폭신한 매트를 깔거든요? 근데 오늘은 부피 때문에 이게 얇은 거적대기 하나를 갖고 왔더니 거적대기. 앉아있는데 이 복숭아뼈가 막 눌려가지고 아파. 근데 비가 왜 끝일 생각을 안 하지? 큰일 났네. 우리 내일 어떻게 가지? 나 이거 철수할 일이 걱정이야. 지금 짐들도 막 다 젖어 있어가지고 어디 널을 데도 없고 오늘보다 내일은 비가 조금 온다고는 하는데 근데 지금 일기예보가 하나도 안 맞았던 걸 보면 내일 아침 일기예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가지 바람이라면 제발 내일은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 거 추억도 좋지만 추억도 이제 이 정도면 추억 충분히 누렸잖아. 내일은 좀 편하면 좋지. 오늘 저녁의 마무리는 김치볶음밥과 라면. 달달하고 진한 맛이 나네. 오, 촉촉한 공기. 멋져. 아이고, 야, 끄자. 난리다. 김포 완성. 짠! 오, 하트! 먹어도 돼? 응. 자,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삼겹살 가득 들어간 김치볶음밥. 진짜 맛있어. 엄마가 했는데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 오랜만에 근데 빅토이즈니가 진짜 좋다. 저희가 우등 캠핑을 진짜 오래간만에 하는데 우등 백패킹은 처음이라 좀 더 새롭기도 하고 샤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정말 듣기 좋아요. 딱 맛있게. 이 연태고량주를 받아 먹을 잔이 없나? 우리가 잔을 안 가져왔네. 조그마한 잔을. 요 물뚜껑에다가. 아 진짜? 이게 굉장히 독한 술이거든. 진짜 없어 보인다. 아 나도 그냥 없어 보인다며. 어? 없어 보인다며. 쥐도 먹고 싶다. 자 연태고량주. 아 독하니까. 나도 여기네. 아 그래 일단 유진이가 이거 주네. 자, 자 짠 한번 하자. 짠 한번 합시다. 아 이거 딱 좋아. 독한 술이라 큰 잔에다 마시기는 부담스럽잖아. 잘들 먹는다. 우리 기운도 맛있죠? 라면도 진짜 맛있다. 삼겹살 먹고 빗소리 들으면서 야 끝장납니다. 근데 비 때문에 오디오가 잘 갔을까? 그니까 빗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말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나 연태고당주 한 잔만. 아니 너무 허전하네. 아니야 좋아. 완전 좋아. 자 연태고량주 한 잔 받으시오. 연태고량주? 연태고량주. 아 배 찢어지게 먹었다 진짜. 여보,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구독자님들이 보고 언제는 안 찢어지게 먹었나. 나 오늘은 좀 상황이 좀 특이하잖아. 근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배가 찢어지게 먹었다는 게 좀 창피한 것 뿐이지. 밥도 다 먹었고. 근데 오늘은 진짜 할 게 없다. 일단 이거 밥 먹었으니까 정리하고 양치하고 그러고 누워서 좀 일찍 잠을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뭐 딱히 뭐 할 게 없어. 일찍 자라고 안 해도 일찍 자 나는. 오늘 다들 진짜 피곤해가지고 일찍 잘 것 같기는 해.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짜 삼겹살이 너무 맛있었고 그에 걸맞게 김치도 너무 맛있었고. 맞아 김치볶음밥이 진짜 맛있었어. 마지막에는 라면까지? 라면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 과식을 하지. 괜찮아 오늘 운동 많이 했어. 기억에 정말 오래 남을 것 같아. 아빠도 정말 맛있는 만찬이었다. 우리 그냥 깔끔하게 양치를 하고 아주 들어가서 그래. 좀 누워서 놀다가 잠을 자자. 이쯤에서 오늘 저녁 마무리하고 너무 피곤해요. 빨리 가서 그냥 대충 씻고 좀 푹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움직여 봅시다. 네. 지금 밥 먹고 설거지 간단하게 해오고 지금 딸기맘이랑 딸기들 씻고 왔는데 지금 다 누워가지고 저도 강제 시침 모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밤새 비가 진짜 많이 내렸어요. 아 자면서 새벽까지도 막 엄청 쏟아졌는데 아침 되니까 잠깐 깼어요. 근데 일기예보 보니까 금방 또 다시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 지금 고민이에요. 아침을 먹고 철수를 할지 아니면은 철수를 하고 그냥 내려가야 될지. 일단은 비 오고 나서 철수하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여기를 정리를 다 해놓고 타프만 남겨놓고 그러고 비가 안 오면 아침을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몰라서
숟가락 하나 가져왔거든. 바빠 죽겠는데 또 우리 귀요미 스프 하나 먹어야지. 에휴, 그냥 빵만 먹으면 안 돼? 나 먹을게. 그래, 먹을 건 먹어야지. 다 먹자고 하는 건데. 우리 딸랑구들 얼굴이 쪽 빠졌어? 봐봐. 빠진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부었네. 고생해서 얼굴이 빠져야 되는데 많이 먹어서 얼굴이 부어버렸어. 아 참나. 이따 내려갈 때 빠질 거야. 그래, 이따가 내려갈 때 빠져. 자, 오늘 아침 메뉴를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요리의 진심인 딸기맘 씨. 오늘 아침 메뉴는 잠봉베르 샌드위치입니다. 백패킹 왔는데 그냥 아침을 생략해도 되지 않겠어? 그건 아니야? 우리 각 씨의 맛있는 샌드위치 한번 먹어봅시다. 귀 안 띄어지냐? 손으로 해, 손으로. 아니, 손으로도 마찬가지. 뭐, 오늘은 음악 깔고 감성 영상으로 찍을 수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봐봐. 아, 왜 그래. 이거 얻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이건 내 탓이 아니야. 그럼. 아 짜증나네. 야 기가 막히는데. 아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뭐. 백패킹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더 큰 걸 바래. 맛있어 보이네. 요거 반씩 커팅해가지고 먹으면 되겠다. 백패킹 와서 이만하면 진수성찬인데? 스프를 밑에다 넣자. 일단 놓고 엄마가 떠줄게. 따뜻하게 스프 먹으니까 괜찮아? 응. 백패킹 오면서 이런 거를 가져오니까 짐이 안 무겁겠냐고. 그래도 갈 때는 엄마랑 아빠 짐이 많이 가벼워질 것 같아. 그러지. 각자 뱃속으로 다 들어갔으니 이만은 먹을 것이 다 들어갔는데 따뜻하게 아침에 스프 먹으니까 좋긴 좋네요. 샌드위치 맛있어. 이제 우리 딸들 먹고 힘내서 열심히 내려가 봅시다. 또 등짐 지고.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애들 잘 먹여야지. 먹는 것도 부실해봐. 다음부터 다시는 오겠는가. 절대 안 오지.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설거지 간단하게 하고 와. 나 여기 정리할게. 우리 짐의 대부분이 다 먹는 거였어. 짐을 싸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빈자리가 텅텅 비어. 지금 오히려 애들 짐이 꽉 채워졌다니까. 애들 짐에다가 먼저 매트하고 베개를 다 집어넣고 침낭도 집어넣었더니 여기 정리하는데 우리 짐이 별로 안 남은 거예요. 내려갈 때는 좀 발걸음을 가볍게. 비도 안 오니까. 안 왔으면 큰일 뻔했다. 아 너무 좋았어. 첫 가족 백패킹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딸기들 눈치 보느라고 계속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화장실 있고 샤워실 있는 이 휴양림으로 고른 건데 첫 가족 백패킹으로 정말 기억에 남을 그런 만한 백패킹이 됐던 것 같고. 왜? 좀 일찍 시작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좀 일찍 시작했으면은 애들 개고생했을 것 같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애들이 개고생이 아니라 우리가 개고생이지. 안 그래? 아니, 애들 개고생이야? 우리 진짜 개고생이지? 진짜 바른 말 하려면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개고생이지. 아유 얼마나 감사하냐. 닦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 텐트 걷고 타프 걷는 거 애들이 그렇게 도와주진 않았어요. 애들이 도와준 거라고는 깨끗해야 아까 베개하고 침낭 정도 접는 것만 도와줬는데 야, 그 이 짐 도와주는 거 조금 덜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따라와 준 게 어딘데. 맞아. 너무 감사하지. 그치? 자 저희 짐 다 정리했어요. 이제 스트링만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낭에다가 다 쑤셔 넣고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몰랐는데 여기 자리 되게 좋다.
여기 진짜 데크가 딸랑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조용하고 좋아. 그지? 여기 숲 좋은 것 봐. 아, 기가 막힌다 진짜. 정말 좋은데? 이렇게 좋은 야영 환경에 데크가 딸랑 다섯 개니까 얼마나 한적하고 좋습니까? 샤워실 온수 샤워 빵빵하고 이보다 좋은 백패킹 장소가 어디 있겠어? 산 정상에서도 좋겠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여기 진짜 초보 백패커님들, 아 초보 백패커는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누구한테 소개를 해줄 입장은 아니구나. 이미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 여기 이제 알았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어쨌든 안 와보신 분들 꼭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다. 나중에 맑은 날 한번 좋은 날 오게.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계절 좋을 때, 지금도 계절이 너무 좋은데 비만 안 왔으면은 정말 더 쾌적하게 캠핑을 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는 우중 캠핑도 너무 즐겁게 했잖아. 맞아. 어제는 그렇게 심란하더니 오늘은 또 철수할 때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좋네. 완벽한 우중 캠핑. 맞아. 자, 오늘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내려가 봅시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내려가면서 어저께 힘들어서 보지 못했던 파레소 폭포 좀 더 보고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너무 좋았어. 나도 진짜 좋았어. 어저께 출발하기 전에 뭐하러 이렇게 고민을 했는지 몰라. 이렇게 좋을 것을. 그치 우리 딸들? 응. 유진아. 어제 얼굴 표정이 살짝 가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진짜 좋았어. 진짜? 약간 값진 경험이야. 새로운 재미지? 응. 할만하네? 할만하네. Yeah, 우리 바람 한 번만 담그고 가자. 물이 너무 좋다. 여기다 배낭 쪼르륵 놓고. 아니 너무 시원할 것 같아. 아 진짜 시원하다. 다리 쪼개지려고 그래. 물이 엄청 차가워. 잘못 생각했네. 새벽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당장 알탕 한번 했어야 되는데. 장난하십니까? 도전 한번 해봐. 그거 알아? 여기 CCTV 있는 거? 진짜? 여기 안에 들어가면 CCTV로 나오라고 방송해. 완전 개망신 당할 뻔했네. 휴양림 역사상 최초로. 알탕하지 마세요, CCTV로. 오! 대박! 이건 외계인 말이야. 나도 해주나? 인신 쪘다 내가. 자. 잠깐만.